됐습니다. 셔틀을 치는 어떤 이렇게 수비에 대한 방법.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네트커트, 사이드커트, 언더핸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수비의 종류를 세 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비하는 자세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수비 자세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야겠다. 일단은 내가 내 어떤 몸통이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 상대방이 때리는 위치를 바라보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요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야 돼. 내 배꼽이 때리는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내 배꼽이 때리는 상대방을 바라본다. 그 상태로 수평선상으로 서는 겁니다. 네, 기본.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왼발이 나온 걸까요? 수평으로 서 있는 걸까요? 상대방이 저기서 때린다. 지금 수평으로 쓴 거예요. 지금 왼발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수평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수평입니다, 지금. 내가 언더를 저기다 올렸다. 그럼 지금은요? 이게 수평으로 서 있는 거죠. 다리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수평. 자, 한번 서보죠. 뒤에 서서, 좀만 뒤로. 자, 저 보면서 한번 다리 스탠스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오케이. 자세 낮추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지금 이게 수평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수비 자세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좀 볼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타이밍, 스텝. 수위까지. 타이밍, 스텝. 짧게. 타이밍, 스텝. 짧게. 스텝. 타이밍, 스텝. 짧게, 짧게. 타이밍, 스텝. 타이밍, 계속.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한 번만. 타이밍. 아, 두 번 뛰셨어요. 타이밍, 타이밍, 스텝. 다시 타이밍, 타이밍, 스텝.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봐봐요.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두 발, 오른발. 두 발, 오른발.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타이밍 잠깐 두 번 뛰고 계셔, 지금. 한 번만. 이거는 약간 공격적인 좀 수비입니다. 이 상태에서 네트커트를 하든, 뭐 사이드커트를 하든, 뭐 언더핸드 수비를 올리든, 별로 압박감이 들지 않고, 충분히 내가 공격적으로 수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타이밍, 그 다음 스윙. 그렇죠. 타이밍, 스윙. 타이밍, 스윙. 거의 제자리에서, 거의 포지션의 이동, 다리가 이동 많이 없이, 제자리에서 타이밍 잡고, 상체만 좀 일어나면서 수비하는 방법. 수비, 그치. 타이밍, 스윙. 오케이. 이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다리 형태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압박감이 느껴질 때예요. 다리 형태가 이제 뒤로 빠지는. 준비 약간 좀 더 방어적으로 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준비 타이밍 이제 스텝. 살짝만 타이밍 스텝. 다리만 빠지시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일로 오셔야 돼요. 저 이렇게 다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타이밍 잡고 이쪽 오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옷이 들어오셔야 돼요. 타이밍 스텝. 오케이. 약간 뒤쪽으로 빠지게. 오케이 뒤쪽으로 스윙을 요 안쪽에서 그려보세요.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근데 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타이밍 잡고 이 발을 또 뒤쪽으로 좀 양보하면서 타이밍 스텝.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충분히 여유 있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굉장히 압박감이 드는 상태예요. 그렇죠. 압박감이 드는 상태. 일반적으로 타이밍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다고 반 스매시야 아니면 스매시가 뭐 파워가 없다. 그럼 나가면서 타점 빨리 잡아서 수비하고. 볼이 좀 짧아. 야 이건 너무 압박된다. 그럴 때는 이제 빠지면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수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비 자세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안에서 네트 커트를 하든 사이드 커트를 하든 언더핸드를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한번 해보죠. 언더핸드 수비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기 수비 포지션이라 생각을 하고, 자, 언더하고, 그렇죠. 타이밍 잡고, 이제, 오른발 앞으로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수비해보는 거예요. 자, 언더, 오른발 나오면서, 둘, 셋, 타이밍, 셋, 타이밍, 셋. 그렇죠. 공격적으로. 다시, 언더, 타이밍, 셋, 타이밍, 셋, 타이밍, 셋, 타이밍, 셋, 타이밍, 셋. 그렇죠. 공격적으로. 자,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그냥 타이밍 잡고, 그냥 바로 그냥 수비만. 언더하고, 타이밍 잡고 수비. 그렇죠. 수비. 나 나오지 않게 다리. 다시 언더하고 나서 들어가서 타이밍, 수비, 타이밍, 수비. 그 전에 타이밍만 잡으면서 수비. 타이밍만 잡으면서 언더.
타이밍, 수비, 타이밍, 수비, 타이밍, 수비, 타이밍, 수비. 오케이. 다시 이번에 이제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때요?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준비. 아, 언더. 둘. 타이밍, 수비. 오케이. 빠지면서 다시 언더. 타이밍, 수비. 언더. 타이밍, 수비. 조금 더 스윙이 안쪽에서 좀 더 돌아 나와야 돼요. 좀 더 안쪽. 여기서 수비를 한다 생각하셔야지. 이 공간, 요 시간을 활용해놓고 여기서 치면 안 됩니다. 여기 안쪽에서. 타이밍 잡고, 이 안쪽 공간에서 내가 수비한다 생각하고. 그렇죠. 뒤로 많이 빼세요. 빼. 그렇지, 그렇지. 뒤로 빼고, 둘. 그렇지. 그 스윙을 거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치시면 안 돼. 타이밍 잡고, 여기서 볼을 이렇게 쳐버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치시면 안 돼. 스윙 결대로 치면 안 되고, 요 안쪽으로 자꾸 스윙을 하려고 하셔야 돼, 이렇게. 요쪽으로. 요쪽으로 자꾸 수비를 하려고 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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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치지 않기. 타이밍. 그렇죠, 그렇죠. 몸의 중심이 일로 이동되게. 이동되게. 타이밍 잡고, 타이밍. 스텝.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수평으로 한번 해보고, 오른발 뒤로 빼보고 해볼 거예요. 준비. 언더. 타이밍. 둘. 그렇지. 타이밍. 둘. 안 빠져서 또 나와버렸어. 자, 그대로 치고, 빠지고. 오케이. 자, 그대로 치고, 빠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좀 방어적으로 한번. 오른발 나오면서 수비 한번, 빠지면서 한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언더하고, 나오면서, 아예 나오면서 했어야지. 언더하고, 수비, 나오면서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그렇지. 자, 나오면서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오케이. 계속. 몸의 중심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자, 좀 더 뒤로 가서. 나오면서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안 들어갔어요. 타이밍 잡고 들어가야죠. 그냥 바로 빠지시면 안 되고. 오면서 한 번, 들어가면서 한 번. 안 들어갔어요.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자, 언더.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너무 잘하셨어. 밸런스 너무 좋아, 지금. 타이밍, 스텝, 타이밍, 스텝. 오케이. 그거예요. 굿. 리듬도 너무 좋았고. 야, 방금 전에 너무 잘했다. 제대로 됐죠? 네. 네. 제대로. 타이밍, 셉, 타이밍, 셉. 그렇죠. 뒤로. 언더, 타이밍. 공격적으로. 방어, 아예 리듬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에 어디로 붙여줄 거냐에 따라서 타점을 빨리 잡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타점을 좀 늦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뒤로 빠지는 건 사실상 타점을 늦게 잡는 거예요. 왜? 타점을 늦게 잡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뭘 챙겨가는 거예요? 안정감. 빨리 잡으면 괜히 뭐, 미세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유 있을 때는 나오면서 빨리 잡고, 여유 없을 때는 들어가면서 양보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전이 플레이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많이 나와? 안정감 있어. 그러면 그냥 나오면서 때리고, 나오면서 때리고. 좀 안정감이 없어. 좀 상대방 굉장히 스톡이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좀. 좀 더 내가 스텝을 좀 뒤쪽으로 좀, 붙여주면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타점을 좀, 여기서 칠 수 있는 타점을 좀 손해 보더라도 뭘 챙겨가는 거예요? 안정감을 챙겨가는 거죠. 수비도 똑같습니다. 빠른 볼에서는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붙고, 그렇죠. 자, 공격적으로 수비, 방어적으로 수비. 그렇지. 자, 공격적으로 수비, 방어적으로 수비. 그렇지. 오케이. 그런 게 이제 뭐, 이제, 딱 타이밍을 잡았는데, 이제 수비하는데, 그냥 몸쪽으로 너무, 요런 라인으로 너무, 이렇게, 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왔다. 그러면 이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도, 이렇게 수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앞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타이밍이 잡고. 뭐, 언더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공격적으로 수비할 때는 그냥 조금만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더를 했는데 이렇게 언더 했다. 그럼 채용 시간이 어때?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수비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고. 여기 직선 라인을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채용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대각보다 좀 짧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라인은 거의 이제 좀 양보하면서 빠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수비 방법이 조금 더 좀 효과적이고요. 더. 타이밍, 셋, 타이밍, 셋. 오케이, 나이스. 좋아. 밸런스 좋다.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셋, 타이밍, 셋.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다.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오케이. 둘, 둘, 둘. 나이스. 이 정도가 뭔가 리듬을 탔어요. 좀 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예,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수비 방법 세 가지. 네트 커트, 사이드 커트, 언더핸드.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다리에 대한 어떤 스탠스나
다리 요런 형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 자세를 배꼽이 항상 때리는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네트 코트나 사이드 코트나 언더핸드나 이렇게 좀 조절하는 강약 조절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